오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전설의 포크락 그룹 동물원과 그 고공 김광석의 노래와 추억을 담은 뮤지컬 다시 동물원의 주인공들입니다. 최승열 씨 그리고 빅스의 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LP 카페 청취자분들과 여기 오신 방청객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뮤지컬 배우고 가수로 활동하는 최승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동물원에서 그 친구 역을 맡은 빅스의 혁 한상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뭐 LP카페 스튜디오가 무대도 있고 이렇게 방청석도 있어가지고 보통 라디오 스튜디오랑은 좀 네,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관객석하고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더 긴장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두 분은 좀 어떠세요? 굉장히 익숙한 네, 아 익숙해요? 느낌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뮤지컬 배우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이거보다 더 가까울 때도 많아가지고 더 가까울 때도 있어요? 네, 그럼요. 소극장에서는 더 가깝습니다. 거의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렇죠. 예. 혁 씨는 좀 어때요, 오늘? 저는 뭐 저도 요즘 공연하면서 살짝 이런 약간 구도여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색하진 않은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SBS 라디오 딱 그리고 이 스튜디오를 되게 오랜만에 오는 느낌이 들어서 스튜디오, 네. 그게 좀 되게 예, 오늘 좀 설렜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설렌다는 말 좋네요. 네. 자, 뭐 두 분이 현재 지금 뮤지컬 다시 동물원 무대에 서고 계세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승열 씨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뮤지컬 다시 동물원이라는 제목의 공연이고요. 지금 대학로에서 하고 있고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전설의 그룹 동물원이라는 그룹 사운드의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드라마화해서 그들의 음악과 드라마 탄생 비화 해체 그리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네. 어디에서 언제까지 지금 네, 예. 공연을 하나요? 저희 동덕여대 극장 코트놀이라는 극장에서요. 네. 6월 24일부터 시작했고 9월 17일까지 공연하고 있습니다. 야, 네. 아직은 뭐 좀 남았는데요. 네. 자, 두 분은 그러면 맡은 역할이 같다고 하던데 아까 잠시 혁 씨가 그 친구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역할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방금 승일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물원 밴드들의 일화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 김광석 선배님의 얘기를 같이 네. 풀고 있는 스토리인데 그 극 중에서 이제 김광석 선배님을 그 친구라고 칭해서 네. 저랑 승일이 형이 둘 다 네. 그 친구 역으로 고 김광석 선배님의 역할을 감히 이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 김광석 선배님의 역할을 하고 계신 두 분인 거죠. 자, 뮤지컬 다시 동물원이 네, 이 동물원 원년 멤버 박기영 씨가 네,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2015년에서부터 벌써 2018년까지 총 시즌에 세 번을 공연한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여름 동물원을 5년 만에 재현하는 작품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올려주고 계신데 한 분 한 분 좀 읽어드릴게요. 박슬기 씨가 다시 동물원 보러 왔어요 하셨고 백초 씨는 혀가 떨지 마 하셨는데 전혀 안 떨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떨고 있진 않은데 네. 양쪽에 너무 굉장한 보컬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부담은 네. 되긴 합니다. 아유, 네. 왜 부담을 갖는지 모르겠네. 승열 씨는 알아요? 네? 왜 부담을 갖는지? 아무래도 막내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건가? 자, 김수아 씨는 어제 다시 동물원 보고 오늘 라디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어제 보셨대요. 그러니까 어제도 공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주말 공연을 아주 열심히 네. 달리고 오늘 이렇게 또 두 분 다 공연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때요? 이렇게 공연 끝나고 그래도 하루는 좀 쉬고 싶거나 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냈을 텐데. 라디오 나오는 게 중요하죠. 예, 정엽 씨도 만날 수 있고. 와우. 네. 왜 중요하죠? 라디오 나오는 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아니, 그 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승열 씨는 네. 뭐 히든싱어에서 김광석 모창 능력자로 나오셨던 분이에요. 당시에 몇 등을 하신 거죠? 그때 준우승했죠. 준우승. 이야. 네. CD 광석 선배님 CD에 졌어요. 네. 네. CD에 졌다고. 야, 그럼 뭐 거의 1등 한 거나 뭐 준비 없는 거죠. 그렇죠? 현존 1등. 그러니까요. 예.
방청석에서 오가 이렇게 길게 나오리라고 하는데 오 이렇게. 근데 이 뮤지컬에도 2015년에 이미 출연을 하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이 전에 또 김광 선배님의 음악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또 있었어요. 전에 그 작품을 이미 저는 김광 선배님 역할을 했었고 네. 그걸 보시고 아~ 방송국에서 이제 저를 네 리딩을 하셔서 아~ 나갔다 왔고 그 뒤로 이제 거의 뭐 모창 가수로 사실 제가 뮤지컬 배우 20년 차인데 그러게요. 네 갑자기 그렇게 호칭이 또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야 뮤지컬 배우 20년 차입니까? 네 올해 20년 차 됐어요. 데뷔를 언제 하신 거예요? 계산이 데뷔를 15살에 했다고 해야죠. 재밌으신 분이네요. 야, 20년 동안 했는데 아무래도 또 이렇게 프라임 타임에 프라임 그런 그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뒤로 뭔가 모창 가수처럼 아무래도 그런 섭외가 많이 들어왔겠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1110님께서는 저 연극 보고 왔는데 응팔 감성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혁씨 머리 일부러 김광석님 느낌으로 스타일링 하신 건가요? 너무 멋져요 하셨는데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야 저는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서 승렬씨를 한번 살짝 쳐다봤어요. 김광석 선배님이 번거질 네. 쓰신 적이 있나 한번 잠깐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두 분 친하시네. 아니요. 맞아요, 진짜. 지금 거의 뭐 그 친구로 살고 있네요, 그렇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경미 씨는 다시 동물원 보고 싶었는데 마침 여기서 듣네요. 네, 경미 씨 한번 꼭 찾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김세현 씨는 우리 혁이 승렬 배우님 응원합니다. 두 분이 꼭 들려주고 싶은 다시 동물원 곡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자 오늘 뭐 한 소절이 아니고요 라이브를 라디오 버스킹인 만큼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오늘 뭐 라이브를 준비해 오신 분이 계시죠. 최승열 씨가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저희 극 중에서 삽입되어 있는 곡이고요. 혼자 남은 밤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곡을 완곡으로 우리가 또 청해 들어볼 텐데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혁 씨랑 승열 씨는 평소에 이렇게 같은 배역이니까 네. 마주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공연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언제 주로 두 분은 이렇게 연습실에서 거의 어쨌든 약간 사제지간처럼 형이 막 기타도 알려주시고 사제지간처럼요? 형이 기타도 알려주시고 원래 네. 먼저 공연을 초연을 하셨으니까 네. 좀 이런저런 많은 피드백을 좀 주시면서 그렇죠. 엄청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좋은 형 동생 또 내지는 사제지간까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준비되셨으면은 네. 최승열 씨의 라이브입니다. 직접 연주를 하시고요. 혼자 남은 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날을 비춰주네 불빛 하나 둘 꺼져갈 때 조용히 들리는 소리 가만히 나에게서 멀어져 가면 눈물 그 위로 떨어지네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배울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 이렇게 슬퍼지 노래를 부르자 환하게
마시는 내 눈물.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되올 수 없는 시간들 깃발엔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 슬퍼질 땐 노래를 부르자. 삶에 가득 여러 송이 희망은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두 주인공 최승열 씨 그리고 혁신대요 최승열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혼자 남은 밤. 아유, 아. 네, 혼자 남은 밤. 자, 너무 멋졌습니다. 자, 두 분에게 궁금하신 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무료인 고릴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반응 메시지들 볼게요. 9991님이 승열 씨 목소리가 그냥 김광석 님이시네요. 정말 똑같으세요. 첫 소절 목소리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꼭 가서 보고 싶네요. 비 오는 지금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네.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오시는지 관객분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아, 저희 연령층이 굉장히 좀 다양해요. 보통 그럴 것 같아요. 보통 평균 뮤지컬 연령대가 뭐 20, 30대가 주로 많았는데 저는 20, 30대 분들이 오셨다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오는 공연이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80대 노부께서도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고. 그럴 때 되게 찡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었어요. 오늘은 뭐 방청석에 뭐 한 10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10대시네요. 네. 와우. 좋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어색하게 웃으시네요. 자, 4147님은 야근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컴퓨터로 듣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부장님이 라이브에 놀라시면서 보라를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들 되게 좀 놀라신 것 같아요. 4577님도 우와 뒤늦게 들어왔는데 김광석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반 도입부가 진짜 똑같네요. 목소리만 들어도 오늘 하루 힐링되는 느낌이라고. 야. 임혜정 씨는 노래하는 모습이 목소리가 너무 섹시합니다.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섹시라고요? 예, 정말. 왜요? 뭐 이런 말 잘 안 듣세요? 아니요, 자주 들어서 너무 뭐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더듬으셨어요. 자, 4822님께서는 우리 형님은 라이브 안 하시나요? 하셨는데 안 그래도 사실 준비를 다 하셨었는데 아 이게 공연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갔다 오셨는데 상태가 좀 조금 많이 그래도 너무 아쉬워 마시고 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한 소절 시키는 것도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쉬운 마음에 한 소절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요. 네 너무 아쉬워 마시고 저희도 다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뭐 조금 전에 이 혼자 남은 밤도 사실 이제 뮤지컬에서 네, 나오는 곡이죠. 네 맞아요. 같은 곡들을 다 하실 텐데 어떤 곡이 조금 뭐 혁 씨한테는 개인적으로 아 난 이 곡 할 때 뭐 제일 좋다. 저 방금 승열이 형이 하신 그 혼자 남은 밤이라는 곡이 좀 공연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노래 제목이나 노래 가사에도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단어예요? 별빛이라는 단어가 별빛
팬클럽 이름이에요? 아. 근데 이게 뭔가 입에 좀 착착 붙는 느낌이. 참 운명이네요, 니들은. 되게 재밌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남다르기도 하겠네요. 네. 그러면 혹시 한 소절을 아 그럴까요? 그 부분인가요? 네네네.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새 내 모습 하얀 별날을 비춰주네. 와. 아니, 목 상태 괜찮은데요? 나보다 나은데? 아,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1789님께서 약 한 달 정도 공연했는데 기억에 남는 날 공연 있나요? 아, 이런 거 되게 궁금하네요. 유독 기억에 남는 날이라든지 뭐 에피소드? 이런 거 한 번씩 다 이렇게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어때요? 공연 저는 사실 엊그제가 제일 좀 기억이 납니다. 아, 왜요? 처음으로 하루에 2회 공연을 해봤는데 아, 쉽지 않은데. 와, 저는 이제 조금 늦게 합류를 해서 2회를 제가 처음 맛보는 거였거든요. 이제 형님들이 되게 저를 약간 놀리시는 거예요. 아, 너 이제 오늘 2회 처음이구나. 오늘 한번 죽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약간 이제 같은 배역에 이제 승률이 형이나 이제 유태기 형도 같이 하시는데. 네. 와, 형님들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이제 리스펙이 다시 한번 생기면서 컨디션 관리 진짜 잘해야겠구나라는 좀 그런 리마인드를.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2회 하니까. 우선 이게 사실 저는 공연이라는 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그냥 한 회 풀로 다 써버리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이게 워낙 이제 김광석 선배님의 노래가 다 되게 텐션감도 있고 우렁차고 힘을 뭔가 써야 되는 곡이다 보니까 그거를 하루에 두 번 딱 하고 나니까 약간 쉬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승렬 씨는 이렇게 네. 그 아까 그 혁이 씨가 이제 처음 그 2회를 하는 날 이제 봤을 텐데. 네. 평소에 2회 했을 때 진짜 뭐 에너지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해요? 아니면 좀 노하우가 뭐가 있어요? 뭐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얘기 못 해줬네요. 깜빡하고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깜빡하고 못 해줬는데 네. 2회 제 목이 지금 네. 제 상태도 좋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공연할 때는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따로 배분을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영악하게 살지는 않아가지고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곤 하는데 뭐 일단 휴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쉬는 게 잘 쉬어져야 또 회복하고 또 일단 2회는 다 쏟아내되 네 그렇죠 쏟아내 쉴 때 확실하게 다시 그럼요. 또 쉴 때 잘 쉬어야 되는데 바빠서 아마 혁시가 그러니까 바빠서 4711님은 빅스 활동하면서는 노래 실력 뽐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원 없이 노래하니 좋으실 듯한데 어때요? 이렇게. 우선 저도 당연히 좋지만 저를 좋아해 주시거나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좋아하실 생각에 그 생각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쉬는 동안에도 레슨도 받고 노래 연습도 하고 뭔가 계속 발전한 그런 보컬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번 공연을 통해서 뭔가 원 없이 보여드리고 또 원 없이 뭔가 느끼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부족하지만 마지막 공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혁씨가 음악적인 욕심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빅스 멤버들도 어마어마하죠. 네, 느껴져요 진짜. 빅스 멤버들도 놀러 왔어요? 아직 안 불렀어요. 아 조금 더 이제 더 이렇게 맞아요. 안숙해지고 익숙해졌을 때 네. 하나의 실수도 내가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보니까 혁시가 완벽주의자의 어떤 성향이 조금 있네. 그쵸? 그것도 있는데 저도 방금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공연이 끝나기 전까지도 안 부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아니 그러면 그 승열 씨는 기억에 남는 공연,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 저는 좀 실수했을 때 기억남죠. 어떤 실수했어요? 큰 실수가 한번 있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바지 자크라 그러나요? 그걸 열어놓고 공연을 지퍼를 네, 네 지퍼를 계속 열어놓고 공연을 했던
앞에 계신 분의 표정이 맨 앞자리에 계신 커플이 있었는데 자꾸 진지한 장면인데 약간 실소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몰랐는데 네. 저한테 몇 번의 사인을 주셨던 거예요. 공연 중에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제가 못 알아. 올리라는. 네. 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아이고. 그랬는데 그 공연은 정말 그분들 둘 얼굴까지 생생하게 다 기억나고 있어요. 맞 나중에 어떻게 알았어요? 인지를 했어요? 옷 갈아입으러 이제 공연 끝나고. 옷 네.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근데 다행히. 뒤에서는 안 많이 안 보이셨을 거고 네. 앞에가 좀 자석이 낮다 보니까 그분들만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와 그게 괜찮은 건가요? 저희 7세 이혼가 아닌가요 공연? 그건 뭐 아 괜찮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자고요. 네.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자꾸 이제 다음 공연 때 자꾸 이렇게 주의하게 된다. 네. 서로 그냥 없었던 걸로 자. 자 이제 노래 한 곡 음원을 들어볼까요? 혁씨가 얼마 전에 이 노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서른 즈음에 아 맞아요. 아 이 노래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완전히 다 나갈지 모르겠는데 자 서른 즈음에 혁씨가 부르는 노래니까 뭐 듣고 와서 이따가 또 얘기 나눠볼게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정엽의 LP 카페. 네, 정엽의 LP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에는 다시 동물원의 두 배우죠. 혁씨 그리고 최승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1404님께서 20대엔 서른즈음이 엄청 나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더니 지금은 서른즈음은 정말 젊은 날이구나 싶네요. 하셨고 1678님은 혁이씨 아직 서른이 아니라 부인했지만 이 감성 딱 서른즈음에 느껴지는 바이브인데요. 노래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혁씨가 나이가 몇 살이죠? 법이 혹시... 바뀐 버전으로 말씀. 바뀐 버전으로. 아, 네. 그러면은 28입니다. 아, 28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즈음이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즈음. 네. 네. 꼭 그걸 강조하고 싶죠. 서른 즈음. 좀 어땠어요? 이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제 뭐 곧 그 서른 즈음도 되고 뭐 조금 뭐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시간을 또 지날 테고 그런데 좀 어떤 남다른 감성이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사실 되게 막연하게는 와 내가 이 노래를 불러도 어울릴 나이랑 어울릴 순간이 오는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과 뭔가 그런 느낌들이 좀 크게 좀 와닿았고 그 외에는 이제 아무래도 워낙 명곡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좀 부담도 좀 많이 됐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게 좀 컸어요. 최대한 뭔가 제 색깔을 입히면서도 원곡과 이제 원 가창자의 그런 느낌이나 무게감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책임감 갖고 열심히 막 모니터도 하고 레퍼런스들도 계속 듣고 하면서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족해요. 전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그냥 뭔가 지금까지 또 리메이크한 분들과는 또 다른 색깔의 딱 혁신만의 서른지 확실히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감성이라서 그런지 뭔가 다르게 너무 좋게 느껴졌거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만족했죠. 부르고 나서 그렇죠. 뭔가에 가기 전에 풋풋함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저 톤이랑 이런 거는 만족은 하는데 이제 뭔가 그런 파활력이나 약간 그런 좀 가창력이나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들으면서도 아 역시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부르고 나서 만족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4381님이 두 분은 원래 동물원 노래 좋아하는 곡이 있었나요? 하셨는데 아마도 당연히 있으셨겠죠.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승현 씨는 어떤 노래들이 있었어요? 저는 동물원 원래 정말 광팬이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별빛 가득한 밤에라는 곡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조금만 뭐 이렇게 들려주신다면. 별빛 찬란한 밤이면 나 홀로 뜰하게 서서 이런. 네. 아니 근데 승현 씨는 원래 또 그 전에 이제 김광석 씨의 어떤 모티브로 삼은 뮤지컬을 했었지만 네. 그 전에도 광팬이었으면은 원래 부를 때 조금 김광석 씨 스타일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어때요? 사실은 연습을 많이 했죠. 광석 선배님 곡을 하는 데 있어서 연습을 많이 했고. 목소리 말투까지도 사실 많이 카피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장면은 빠졌었는데 원래 이제 그 천의 공연 네. 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말할 때는 사실 김광석 선배님의 그 어떤 목소리 말투까지도 사실 카피를 좀 했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지금 그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약간 김광석 선배님 그 뭐 그런 게 있었죠. 오늘은 뭐 날씨도 좋고 기분도 참 좋지요. 뭐 약간 이런 뭐 아주 비슷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원래 많이 승현 씨의 말투랑 조금 닮아 있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그 반면에 혁 씨는 네. 뭐 승현 씨가 원래 이렇게 그 김광석 모창으로도 더 유명해지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혁 씨는 또 다른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우선은 사실 저는 그 시대에 어쨌든 좀 태어나고 뭔가 그 음악을 즐겨듣던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영상이나 이제 예전에 있던 그런 소스들을 최대한 많이 참고하고 많이 듣고 하면서 제가 배울 건 배우고 또 뭔가 공연에 녹여낼 건 녹여내고 그 안에서도 나의 색깔을 뭔가 첨가할 수 있는 건 첨가하자 이런 네. 식으로 좀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그 중에서 신경을 쓴 뭐 이 나의 색깔을 약간 이렇게 넣어야겠다 했던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뭐 저의 색깔은 사실 그냥 목소리가 이거는 저만 갖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제 색깔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 그 외에는 뭔가 그 시대만의 감성이나 가창에 있어서 제가 느낀 부분은 특이점이 리을 발음이었거든요. 리을 발음. 뭐 예를 들면 흐린 가을 하늘에 약간 하늘인데 하늘에 약간 그 리을 막 뭐 서른쯤에면은 뭐 오지만 아닌데 서른쯤에 리을이 어디 들어가지? 다시 돌아 할 때 원래 돌 안데 네. 돌아 약간 이러한 그런 느낌의 특징이 있구나. 그런 알 발음을 리을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조금 참고했습니다. 연구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쵸? 장정선 씨가 빅스 멤버들이 몰래 보고 가지 않았을까요 했는데 남자들끼리 이러진 않는데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저희 형들은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조금 그 중에서 누가 왠지 몰래 보고 갔을 수도 있겠다 좀 가능성이 높은 멤버 누구예요? 레오 형이 또 유독 약간 레오 씨가 약간 자꾸 저를 뭐 똥 닦아주면서 키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분은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저보다 5살 형인데 자꾸 저를 아기 때부터 본인이 그렇게 업어 키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거 혁 씨가 더 크지 않아요? 네 큽니다. 그렇죠. 네. 네, 재밌는 친구네요. 네. 남인혜 씨가 혁 씨 공연 보면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입 벌리고 봤다고. 네. 감사합니다. 김은진 씨가 저도 세 번 관람하고 다음 주에 부모님 모시고 공연 보려고 추가 예매했다고.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세대가 또 공감이 되고 그런 공연이 아닌가 싶네요. 자 우리 두 번째 라이브를 승현 씨에게 또 청해 들어봐야 할 텐데 어떤 곡 들을까요 승현 씨?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공연에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 곡에서? 가사이기도 해서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 다들 좋아하시죠? 네. 목을 계속 이렇게 해서 푸시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눈빛인데요. 최승열 씨의 라이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큰 박수로 우리 청해 들어볼까요?
라이브 할 상태가 아닌데 지금 콧물 과다 출혈로 제가 매니저로 왔습니다. 어, 땡큐.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람 지울 수 있을까 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를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단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최승열 씨의 연주와 네, 노래였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6223님께서 오늘 딱 어울리는 노래예요. 커피 마시다 멈추고 들어요. 제가 지금 옆에서 혁 씨가 크악 이러셨는데 네. 네, 어떠셨어요? 옆에서 이제 최승열 씨가 또 라이브 연주하고 역시, 노래하는 걸 보면서 역시 저의 스승님다운 면모를 잘 보여주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앞에 계신 방청객분들이 네. 저희 팬분들이 네. 이렇게 턱이 빠질 수 있구나. 그 모습에 너무 저도 약간 흡족해하면서 형님의 노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2521님이 두 분 케미가 어마어마해요 하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하모니카를 또 부시느라고 목에 이렇게 거셨는데 또 혁 씨가 나가가지고 또 그거를 이렇게 돕겠다고 가서. 아, 사실 뭐 저는 오늘 거의 승열 가수님의 매니저 역할로 온 거기 때문에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아까 또 목을 좀 가다듬으니까 아래에서 물을 바로 이렇게. 진짜 오늘 거의 일을 매니저 느낌으로 누가 보면 때린 줄 알겠다. 아, 그 저 다시 동물원의 그 뮤지컬 공연장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선후배들 간의 네 그런 엄청난 그 분기와 함께. 네.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보니까 만나면은 정말 예의 바르게 할 것 같아요. 아 형이요? 혁 씨가 그죠? 아 네, 그 굉장히 예의 바르고요. 또 일단 뭐 저희가 어떻게 같은 배우로 만났잖아요. 제일 막내이지만 열정과 그 연습량의 그거는 야. 거의 최강으로 정말 아 정말요? 예, 해왔기 때문에 야. 다 선배 모든 선배들이 다 너무 인정하고 있고 후배지만 귀감이 되는 후배. 네네 굉장히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친구예요. 아니 심지어 오늘 그 리허설이 없었는데 일찍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아, 네. 인사하겠다고 뭐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참 인사성도 바르고 참 잘 자란 우리 혁 씨네요. 오세미 씨는 듣자마자 눈물샘이 터져버렸어요. 김광석 씨가 다시 오신 것 같다고. 야, 최승열 씨의 노래를 듣고 예, 감정 많이 이입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지영 씨는 첫 소절에 대박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하셨고 2210님은 비 오는 날 막걸리라도 시켜야 할 것 같은 노래네요. 저도 20대 때 자주 부르던 노래입니다. 아, 두 분은 술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아유 뭐 어때요? 저는 뭐 예 거의 일상이 사실 거의 와. 함께 하고 있죠. 네. 얼마나 드세요? 조금...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뭐 소주 좋아하고요. 소주 좋아하고. 네. 뭐 주종은 사실 잘 가리지는 않습니다. 진짜 잘 드시는 것 같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주량이 많이 줄었어요. 아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한참 드실 때보다야 뭐 네, 그럴 수 있죠. 혁신 어때요? 저는 싫어하거나 뭐 못 먹진 않는데 찾아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심지어 어쨌든 요즘 막 공연 연습하고 뭔가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제 지금 일상에서 포커스 원이어가지고 아. 거의 멀리 하고 있어서 지금 같이 작품하는 형들이 되게 서운해하고 계십니다. 형이랑 언제 술 먹는지만 되게 기다리고. 아니 그럼 두 분은 뭐 그런 자리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럼요. 어때요 좀 분위기가? 뭐 비슷하죠. 남자들 저희 다 남자들만 있거든요. 배우들이 16명이 전부 다 남자예요. 남자들 16명이 술 먹으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똑같은 얘기죠. 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은 뭐 거의 육아에 관련된 얘기를 총각들은 이제 네. 뭐 어디 뭐 이렇게 소개팅 같은 거 없나 얘기하고 뭐 괜찮다더라 네, 그런 거죠. 뭐 네. 계속 그런 얘기들이죠. 뭐 아마 그 첫 회식 때도 제가 막 먹고 있는 약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때 술 먹고 있는 약 이제 뭐 감기약이라든지 아, 네. 뭐 이런 약들을 먹고 있다 보니까 예. 안 먹 술을 안 먹었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형들이 또 되게 서운해하고 예. 네. 어쩌겠습니까 공연 열심히 해야죠. 7033님께서 다시 동물원 네, 싱얼롱데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죠? 네, 다시 동물원 싱어롱데이 계획자 한번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야. 자, 우리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앞에 지금 방청객 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세요.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자, 앞으로 계획을 좀 네,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다시 동물원을 이제 9월 중순까지 열심히 네. 또 성황리에 잘 달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8월에 이제 무용극 약간 신체극 겸 연극을 오. 이제 오델로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영국의 익스피어 비극 중에 예 맞습니다. 네. 그걸 모티브에서 하는 걸 이제 영국의 에든버러라는 페스티벌에 오 유명한 페스티벌 예 거기에 올리러 가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8월에 잠깐 다시 동물원 중간에 이제 중간에 잠깐 네, 영국을 다녀올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들으신 서른쯤에 말고도 또 굉장히 재밌는 원곡 버전이 아닌 뭔가 스페셜한 버전으로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음원을? 재밌는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힌트는 딱 재밌는 것까지. 재밌는 네. 거. 오리지널이 아닌. 아 오리지널이 아닌. 네. 리메이크라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리메이크지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기네요. 그러면 한번... 성공입니다. 아 그렇죠. 네 성공했습니다. 제대로 네 궁금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혹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열 씨 또 계획. 네, 저도 이제 9월 17일까지 열심히 동물원 또 공연해야 되고요. 끝나면 뭐 또 다른 뮤지컬도 또 계획 중에 있어요. 연말까지요. 그래서 계속 뭐 공연 무대 계속 또 공연에 공연을.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간이 벌써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큰데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은 또 찾아주신다면은 그럼요 정말 아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다고 혹시가 나온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아 정말요?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네, 진짜 꼭 찾아뵈서 아주 재밌는 재밌는 라이브로 궁금하게 이렇게 하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동물원 뮤지컬도 굉장히 음악이 주는 힘이 큰 뮤지컬이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씨는요? 네, 저 라디오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다시 동물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버스킹의 최승열 혁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